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비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찍는 테마는 숫자를 좀 입모양과 함께 알려드리고 또 암기하는 방법을 또 같이 한번 공유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숫자 0부터 10까지 할 건데요. 0부터 10까지는 그냥 한 번에 같이 외워버립니다. 자, 0이라는 숫자부터 갈게요. 이 0이라는 숫자를 0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0. 0, 그냥 0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즉 0, 이게 0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하나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스페인어는 암기하실 때 절대 한 가지만 외우시면 안 돼요. 쭈루루루룩 이어서 쭉 이어서 세트가 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0이라는 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0라고 말씀드렸죠? 자, 0를 빼고 이제 1부터 갈게요. 1부터 5까지 잘 들어주세요.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따라 하실 때는 절대 1, 2, 드레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스페인어는 모든 어휘가 아무리 짧아도 이렇게 뭔가 강세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uno. 한국어에서는 1이라는 숫자를 1, 2, 3, 4, 5 이렇게 하잖아요. 그 리듬에 따라서 uno, dos, tres, cuatro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어떻게요? 저를 따라해 봐주세요. uno, dos, tres, cuatro.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외국어를 배우실 때 이렇게 되게 느린 속도로 배우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스페인어는 최대한 기본 속도를 유지하시면서 처음부터 배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맨 처음에 스페인어를 느린 속도로 배우시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아, 나는 공부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현지에 갔더니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 말이 너무 빨라, 이런 반응이 나타나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원래 스페인어의 색상을 어떤 느낌인지를 느끼셔야 돼요. 스페인어는 속도감과 리듬감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걸 익숙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느리게 암기를 하다 보면 현지에서 말이 그 단어가 안 들리고 현지에서 직접 말할 때는 우리가 공부했을 때보다 훨씬 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속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0는 외우지 않을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암기 되셨을 거예요. 자, 1부터 갈게요. 1, 2, 3, 4, 5. 1, 2, 3, 4, 5. 자, 이번에는 6부터 가겠습니다. 6, 7, 8, 9, 10. 6, 7, 8, 9, 10.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몸을 꼿꼿이 하고 6, 7, 8, 9 이렇게 안 해요. 스페인어는 약간 이렇게 리듬을 타주시는 거예요. 목을 흔들어서라도 이렇게 6, 7, 8, 9, 10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몸을 우리가 움직이면 이 암기가 훨씬 더 잘 돼요. 특히 스페인어는 그래야지만 리듬 타시기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6부터 10까지입니다. 6, 7, 8, 9, 10. 제가 지금 손으로 6, 7, 8, 9, 10 이렇게 손도 움직이고 있어요. 몸을 움직이면서 암기를 하면 훨씬 암기가 잘 돼요. 자, 다시 6, 7, 8, 9, 10. 6, 7, 8, 9, 10. 6, 7. 이게 7이에요. 7이라는 숫자랑 6이라는 숫자가 가장 우리 학생들이 제일 혼동하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8, 8, 9, 9, 10. 자, 다시 한번 제가 1부터 해볼게요. 0은 뭐였죠? 0, 0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0. 자, 0를 빼고 1부터 그냥 갈게요. 1, 2, 3, 4, 5, 6, 7, 8, 9, 10.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숫자가 잘 암기가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거꾸로 하는 겁니다. 자, 10, 9, 8, 7, 6, 5, 4, 3, 2, 1, 2, 3,
3, 4, 5, 6, 7, 8, 9, 10.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하더라도 제가 지금 읽을 때의 강세는 그대로예요. 한국어의 음성처럼 uno, dos, tres, cuatro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스페인어니까 스페인 사람처럼 외국인처럼 흉내를 좀 내주셔야 돼요. Uno, dos, tres, cuatro, cinco, seis, siete, ocho, nueve, diez. Diez, nueve, ocho, siete, seis, cinco, cuatro, tres, dos, uno. 여러분들께서 세트 이걸 가지고 저는 강의를 할 때 이게 세트 어휘는 항상 같이 외우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1부터 10까지 외우시고 20부터 100까지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음에 한번 제가 또 준비를 할게요. 우선 1에서 10까지 되시면 나중에 할 것은 또 쉽습니다. 암기가 됐는지 확인하시려면 저랑 리듬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따라해 주세요. 1, 2, 3, 4, 5, 6, 7, 8, 9, 10. 거꾸로 10, 9, 8, 7, 6, 5, 4, 3, 2, 1. 0이라는 숫자는 0이라는 숫자는 0. 자, 그럼 0를 붙여서 해볼게요. 0, 1, 2, 3, 4, 5, 6, 7, 8, 9, 10. 자, 거꾸로 10, 9, 8, 7, 6, 5, 4, 3, 2, 1. 자, 숫자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는 꼭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외국어를 배울 때는 어린아이처럼 배우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차근차근 우리가 더 앞을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숫자 쉽죠? 숫자 암기하실 때 절대 손가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박자만 맞추세요. 손가락을 쓰는 거는요, 나이가 10살 이하, 10살 이하까지 몇 살이야? 그러면 뭐 2살, 3살, 4살 요 정도만 하는 거지 10살 이상이신 분은 손가락을 가지고 암기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팁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모.